네오 코나나 만세. 야옹야옹 야옹야옹. 오줌 쌌나 봐야 돼 또. 걱정. 아 미치겠다 또 쌌어. 아 그런데 뭐야 이거. 이불에 아, 누군가 실내를 한 모양입니다. 다 해먹었네 이거. 배변 훈련이 잘 된 녀석들인데 요새 이상하게 아빠만 집을 비우면 이렇게 사고를 쳐놓네요. 다 빼야 돼 다. 이거 어떻게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? 심란한 아빠 뒤에 모르쇠 모드로 앉은 만세와 레오. 일단은 면담 좀 하자. 앉아봐. 야,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게? 어? 어어 괜히 다가갔다. 이게 웬 봉변입니까? 레오야 분위기 파악 좀 제대로 하자. 에휴 그래도 더 혼내지는 않습니다. 아빠의 양육 원칙이라네요. 다른 집 같았으면 막 불교 팼을 거야. 어떤 일 있어도 현장범을 안 잡으면 심증을 가지고 애들을 혼낼 수가 없어. 그렇죠.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가 그랬는지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? 뭐 텔레비에 보니까 뭐 이런 애들은 몰래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막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하던데 저도 지금 그렇게 해볼까? 요즘엔 추워서 옥상에서 빨래를 널면 우리 집만 빨래를 널고 있어. 우리 집만 매일 빨래가 있어. 누가 보면 여기서 사람 되게 많이 사는 거 같아. 가지 많은 나무, 이불 마를 날 없는 코난네 집입니다. 다음 날 민수 씨가 외출 준비를 합니다. 전에 없이 신경을 쓰는 코난 아빠. 웬일로 넥타이까지 매네요? 일 때문에 미팅이 있는 날에는 가끔 이렇게 정장을 하지요. 맨날 아이들 털로 뒤덮인 점퍼만 입고 있다가 말쑥하게 차려입고 보니 코난 아빠 민수 씨 영 딴 사람 같으시네요. 가만 있자. 아빠가 외출을 한다는 건 그러니까 코난 삼형제만 집에 남게 된다는 거죠. 오줌 사건의 용의자를 찾을 기회가 온 겁니다. 아빠의 요청으로 아이들의 모습을 담아보기로 했습니다. 이불에 실내를 하는 녀석은 과연 누굴까요? 어라, 문이 잠기자마자 삼형제가 모두 화장실로 달려갑니다. 그런데 볼일을 보려는 게 아니네요. 마당을 나서는 아빠의 발자국 소리를 따라온 거죠. 다시 현관 앞으로 몰려나온 녀석들. 레오는 문 앞에 그대로 주저앉아버립니다. 오줌 싸기를 찾으려고 촬영을 시작했는데 녀석들은 요지부동입니다. 코난도 만세도 삼형제가 모두 아빠를 향한 망부석이 되어버렸습니다. 같은 시각 아빠는 강단에 섰습니다. 아 예. 아 예 안녕하세요. 블록은 철저하게 정보 제공으로 들어가야지 최소한 어느 정도 완성 단계 이전. 창조 기업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온라인을 이용한 홍보 방안을 알리는 게 오늘의 강의 내용입니다. 사실 저 비용의 큰 효과 방식이라고 해요. 열띤 분위기의 수업은 계속되고요.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했을 때 일단 비용이 거기서. 삼형제의 기다림도 덩달아 길어집니다. 그런데 이때
갑자기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레오. 이리저리 부산스럽게 집안을 돌아다니는데요. 어이구야. 이불 위에 시원하게 지도를 그려놓습니다. 레오였던 겁니다. 증거를 은폐하려는 저 몸짓. 하지만 감출 수 없는 흔적을 이불에도 화면에도 남기고 말았습니다. 이 사실을 알리 없는 아빠는 아이들 줄 먹을거리를 사들고 집으로 향합니다. 제발 이불이 무사하기를 기대를 안고 말이죠. 야, 야, 아빠 왔어, 아빠 왔어. 안녕하세요. 다듬으면 안 돼. 아이들 곁으로 가기 전에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데. 들어, 들어. 아이씨, 오늘 쌌어 또. 에이. 그래요, 쌌어요. 그래 오자. 이거 보면 다 나와요.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모니터를 보는 아빠. 사건의 전말을 확인하고야 맙니다. 쉬가 매려서 싼 게 아니에요. 완전 고의적으로 쌌네. 야, 똑같아, 똑같아. 지가 싸놓고 지금. 역시 분위기 파악에는 약한 레오. 물색 없이 부비부비 중입니다. 얘들 지금 지우시고. 이런 거는 나중에 1년, 2년 계속 가잖아요, 이 버릇이. 그러니까 지금 안 해놓으면 서로 힘들어요. 얘도 힘들고. 뭐 말이라도 하면 뭐 좀 물어보지 내가. 뭐 이유라도 물어볼 텐데 얘는 내가 통밥으로 하든가 내가 두드려 맞춰야 되니까. 이 참 얘 되게 대소변 잘 가리는 애가 그러니까 제가 더 혼내지도 않아요 얘는. 영리한데 왜 그랬을까? 측정입니다. 그럼 물어보러 가야죠. 레오를 데리고 평소 알고 지내던 애견 훈련소 소장님을 찾아봤습니다. 혹시 노견이라 그런 건가? 내심 걱정이 됐거든요. 그래서 저만 나가면 쉬를 해서 야 이거 무슨 물어보기도 뭐하고 해서 이참에 그냥 이웅 여사님 얼굴도 좀 볼 겸 핑계 대고 그냥 온 거예요 그냥. 예. 정말 나이가 들어서 실수를 한 걸까요? 아유 많이도 싼다야. 자신감도 있고 집을 지키고자 하는 주인이 떠난 자리라는 것에 대한 그 저희 지키려고 하는 그 공간을 지키고자 하는 그것이 강해. 자기가 주인에 대한 각별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. 저를 위해서 뭐 그럴 수도 있죠. 네네. 아니 이건 저를 위해서 제가 없는 동안에 그 공간을 제가 지킨다는 거죠. 그렇죠. 예, 주인이 없는 상태 빈 공간을 네. 예, 더 이제 이 레오가 더 다른 개들보다 그 욕구가 더 강한 표현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. 치매 아니죠, 진짜 이거 나. 네네, 아직. 노령, 그러니까 노령견 이게 노령견이긴 하잖아요. 노령견 들어가는데. 네, 근데 노령견 분류는 네. 한 13년 정도 들어가야 그때부터 이제. 그러니까 이건 나이와 상관없는. 맞아. 내려오고 내려오고. 이렇게 팔팔한데 치매라뇨. 다행스러운 결과입니다. 나? 늦은 밤 민수 씨가 파티 준비를 합니다. 감쪽 같잖아. 감했어. 아. 장남 코난에게 앙증맞은 고깔 모자까지 씌워주는데요. 무슨 파티인 거 하니? 오늘은 2011년의 마지막 날. 됐어. 그렇지. 너 잘하는구나. 애들이 머리가 있을 땐 이게 유리. 코난과 만세, 레오, 삼형제와 함께 신년맞이 파티를 즐길 계획입니다.
수 없잖아. 그지? 얘는 생일은 모르지만. 유난히 아이들의 병치레가 많았던 한 해. 건강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불을 밝힙니다. 안돼. 조금만 참어. 뭐가 안 된대잖아. 자, 촛불이 있으니 소원을 빌어야죠. 만세 건강했어. 약수 손. 앞으로 화이팅. 옳지. 아프지 말고. 옳지. 옳지 옳지. 한 번 더. 화이팅. 손. 옳지 옳지 옳지. 옳지 옳지 옳지. 앉아. 옳지. 자, 프라이 손. 옳지 옳지. 화이팅. 화이팅. 앉아 앉아 앉아. 말은 못하지만 꼭 같은 마음. 서로의 손을 잡고 다짐을 해보는 네 남자입니다. 하나, 둘, 셋, 오! 드디어 케이크 커팅! 사실 아이들의 시선은 아까부터 바로 여기에 고정이 되어 있었죠. 이 순간만큼은 코난의 백내장도 잊고 만세와 레오의 비만 걱정도 내려놓고 달콤함을 함께 나눕니다. 네, 우선 약속. 내년엔 다리 아프지 말고. 옳지. 아프지 말고. 사이좋게 케이크도 한 조각씩. 제일 나중으로 아빠도 한 입 먹어봅니다. 행복한 만찬이 무르익을 무렵. 아빠는 삼형제에게 새해에 꼭 지켜야 할 특명을 주기로 했다는데요. 코난 내 삼형제의 신년 프로젝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?